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용성 뽑기뽑기에 와 있고요. 자, 오늘 뽑을 거는 그 이 저금통 뭐야 이거 미셰프 세이빙 박스. 그래서 지금 뭐 팬더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뭐 원숭이도 있고 강아지인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저금통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죠. 거의 뭐 피규어 잡는 느낌하고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고무줄은 3개 다 껴져 있고요. 넣겠죠? 라인이 넓기 때문에 아 이런 문제가 있어. 근데 요거는 치워나가면 괜찮고 아 너무 포개져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좀 막 마구잡이로 이렇게 그냥 던지듯이 놔야 되는데 아이고, 너무 좀 각맞춰져 있어가지고 집게 들어갈 공간도 안 나오네. 저기 고무 패킹 때문에 저 끝에 파고들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이런 거는 랩을 감아놔야 돼, 박스에. 못 들잖아요. 이름이 이제 한 마리 나오는 거야. 아, 만 원 날렸고요. 요거 우리 가게도 하나 있거든요. 손님들 이제 기부하시는데 좀 재밌게 하라고. 네, 요거는 아, 또 벽에 또 붙어버렸네. 야, 이렇게 파고들 게 없다, 이게. 모양이 안 예쁜데 얘를 빼내면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이제 마의 P3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이. 밀어주나 봅시다. 오 나이스. 어 이거 뚜껑이
저것도 이제 밀만 나오겠죠. 조준하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에 요걸 좀 빼내야 되겠어. 돌고 또 얹히기만 하면. 야, 팝은 이제 조금 아까보다 안정이 됐네요. 높이도 그렇고. 야, 이거 잘못 잡았다. 이거 섰버렸네. 버리고요. 아, 이것도 못 올라가요. 팝으로 쓰고 버렸던 걸 다시 주워서 일단 한번 버리고요. 무조건 탑 높이보다 높게 잡아야 돼요. 아하, 요 자세가 차라리 낫겠네. 밑에를 좀 감싸 쥐듯이 받쳐줘서 들어야. 나쁘지 않다. 그래, 그렇지. 이제 또 같은 방식으로 또 뽑죠. 밀어주면 그 다음 위에 한 번 남았고요. 좀 탑이 나쁘지 않아요. 얘 높이로만 들어주면 돼. 한번 꽂고 갈게요. 얘는 드는 것보다 미는 게 더 최고네. 에헤. 이쪽에 있는 거를 최대한 제 몸쪽 가까이로 빼올게요. 지금 저쪽은 이제 놓는 구간이기 때문에. 종류가 다섯 가지나 돼 이게? 아! 뚜껑 열렸다. 뚜껑 열리게 하네 진짜로. 요거를 아! 미끄러워 미끄러워. 지금 자세 나쁘지 않아요? 아! 나빠요. 이건 나빠. 야, 이 뭐야 이거. 야, 또 벽에 다 붙여버리네. 기껏 빼놨더니. 랜덤이 지나갔나? 터질 때가 됐는데. 이렇게 들어야 제일 좋은데. 아하. 자, 3회 남았고요. 어, 좋다. 얹혀만 주면 거의 끝나. 어, 그렇죠. 그냥 밀어줄게요, 이번에. 뺄게 없다.
너무 바닥에 있는 거라 이거는. 아, 한 발이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뚜껑 열렸어. 내가 마지막 회이기 때문에 여기를 최대한 피트 구간에 가깝게 해서. 아! 그만해야겠다. 원, 이게 뭐야? 아, 이 그림이 다, 면이 다르구나. 이게 코알라인가? 제일 끝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고양, 요건 고양이, 고양이. 요것도 고양이 같아요. 포도, 포도 그림 있는. 얘는, 얜 개. 아, 여기 앞에 그림이 없네. 얘는, 얜 팬더. 체크되어 있죠? 얼마 있냐, 나? 한 네 장 쓴 것 같은데? 총 다섯 개 뽑았네, 다섯 개. 이거 한번 까서 보여드릴까? 건전지가 없어갖고, 이거. 저희 가게에 하나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영상 뒤에 붙일 수 있으면. 이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다 동전을 넣고 이걸 누르면 이 뚜껑이 열리면서 얘가 손으로 빼서 이제 잡아 갖고 가는 거예요, 동전을. 일부러 하진 마. 뭐 이런 식으로. 자, 요거 뒤에 제 가게에 있는 거 보여드리는 것까지 해서 이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저희 가게에 왔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이제 제가 여기다 놓은 지가 벌써 몇 년? 한 3년도 넘은 것 같은데, 옆에 이제 기부함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다 이제 바로 넣으시면은, 뭐 물론 이제 좋은 의미긴 하겠지만, 좀 더 재미를 느껴보시라고, 여기다가 이제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갖고 가는, 두 개도 돼요, 두 개도. 네,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귀엽죠? Thank you. Hello, thank you 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뭔지 막 물어보더라고, 예전에. 자, 하여튼.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